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뭐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네, 오늘 빨간 넥타이. 네,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맸는데 네. 네. 와서 알았습니다. 거짓말. 네, 오다 쪼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양궁 패션을 네. 저 대신 전문가님께서 네, 오늘 네.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장도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계속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쫄쫄쫄 올라간다라는 네.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시장 지금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인가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뚜렷한 주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메이저 자금이라고 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큰 데서 운영을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다라고는 하지만 개인들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기관이라든가 금융사 그리고 은행에서는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현금성 자산들을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있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돈들을 지금이 정말 주식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 정말 우리가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자금들이 사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은 들어오질 못하고 지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3월과 4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샀더라도 좋은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종목도 다 좋지만 기업들 정말 좋지만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대한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오질 못하고 개인들의 또 매수세는 굉장히 붙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들과 뭐 기관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현금으로 갔다가 또 가만히 모셔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채를 매수하거나 그리고 지금 지수선물이라고 하죠. 지수선물이 지금 현재가보다는 훨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선물을 사들이고 있는 형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내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수단과 뭔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인 공매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장에 뭐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조정을 주게 된다면 타격만 클 뿐이지 자기들이 주도하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가 되는 9월 전후 한 8월 달부터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공매도가 나올 때쯤 되면은 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에는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금 쭈쭈쭈쭈 올라가면서 뭐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더라도요. 2100, 2200 이렇게 한 두어 달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달의 변수가 뭐냐면은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 6월에 있거든요. 그리고 6월 말쯤 되면은 역시 또 7월 달에 대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개인 매수세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준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 매수세가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걸 아니까 지금 팔아야 되겠어 라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매도세가 쭉쭉쭉쭉 밀려내려가서 조정이 크게 들어갈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역시 살얼음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뚜렷한 주도주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역시 단기 대응이 좋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 지금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뭐 SNK가 지금 중간배당이 높다라고 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오리엔탈 전공 지금 조선 관련 뭐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또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눈을 주목을 해가지고 뭐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이렇게 잡게 되면은 고가에 잡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역시 원격 의료 관련주와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가 아직까지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서투를 수밖에 없는데 자율주행 테마도 아직까지 올라오질 않았고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뭐 오늘만 하더라도 조선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관련주 이런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돌려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간 시간을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사놓는 종목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
시장 지금은 지수 맞추기 놀이할 때가 아니에요. 지수를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걸 대비해 놓고 적당히 매매를 하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만 잘 확보해 놓으셨다면은 크게 걱정 없이 단기 대응만 잘 하시면서 매매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최근 상승 흐름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는 9월 전후부터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때쯤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 단기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아직 밑에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함께 원격 진료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매드팩트요. 네, 매드팩트요? 그거를 좀 아까 많이 떨어져서 살려고 했는데 겁이 나서 못 샀어요. 여쭤보고 살라고. 아, 정말요? 오늘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아까 많이 떨어져서 3천 얼마 떨어졌어요. 네네. 살까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못 샀는데 어떡할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매드팩토 오늘 떨어지고 있어서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될까요? 일단 많이 떨어졌다는 기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못 샀어요. 네, 3,000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3,000원이면 네. 밖에 나가서 국밥도 못 사 먹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별거 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드팩토가 상장 이후로 지금 차트를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화면 네. 보고 계세요? 네, 너무 올라가서 못 샀어요. 아까.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온 거 말고요. 오늘 네, 조금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얘가 네.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죠? 무서워서 못 샀어요.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여기 네. 조금 떨어졌다고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지금 이거 떨어졌다고 살 생각을 하시냐면은 계속 네. 이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매드팩토만 계속 보고 있다가 아, 또 올라갔다. 네. 아, 또 올라갔다. 아우 또 올라갔다. 계속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는 아우 찔끔 떨어졌을 때 한번 사봐야지, 한번 매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이 이거 샀다가 이거 매수했다가 내일 당장에 매도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 단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타라고 하는데 전 단타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네. 네. 네, 난 단타할 거야 했지만은 대부분 매수해놓고 딱 보면 어때요? 조금 올라가면 더 들고 가고, 조금 올라가면 더 들고 가고, 조금 올라가면 더 들고 가고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예. 그러다가 빠져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팔걸 하면서 또 계속 들고 가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단타하신 분들을 10분 중에서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한 100분 만나면 한두 번 정도가 이제 단타를 잘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단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장기로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돼요. 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네네. 단타로 하실 거라면은 내가 정한 매수가가 아니면 절대 사지 마시고 샀다 네네. 하더라도 그 밑으로 네. 빠지게 되면은 혹시나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미련 같은 거 없어야 돼요. 그냥 손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또 네. 수익이 날 때는 1%든 2%든 3%든 그냥 바로 매도해서 챙길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매드팩토와 네.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급등해서 약간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안차를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또 5만원까지 내려갔다고 사실자만한 종목 아니에요. 이거는 내려갔을 때 뭐 왕창 정말 4만원 이하, 3만원 이하라면은 네. 괜찮은 네. 기업이다. 싸게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급등을 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파인텍이고요. 네. 2,400원에 20%. 네, 2,400원에 2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하오, 그게 저기 네. 저기 네. 폴더블폰 그 주라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버리고 해가지고 네. 올라올지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파인텍 2,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요? 일단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방송에서 뭐 제가 5년 내도록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게 아니라 5년 내도록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올라온 종목 사지 마세요. 올라온 종목 매수해서는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를 제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전문가 생활하고 5년 넘게 했거든요. 그 5년 넘게 방송에 나와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급등한 종목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 사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거의 10 케이스 중에 9 케이스가 다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주식을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힘들 거고 잘 모르니까 전화를 주실 텐데 항상 그런 분들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똑같이 전화를 주세요. 근데 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주식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안 산 분들이 전화를 조금 이렇게 안 주시면서 실력이 점점 바뀌어 나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파인텍도 폴더블폰 때문에 이렇게 좋다 했을 때 그때 급등했을 때 샀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그때 폴더블폰 좋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폴더블폰 좋다는 이야기가 같을까 안 같을까라고 보면 폴더블폰은 아직까지 미래 산업이고 굉장히 좋은 먹거리고 괜찮은 산업이에요. 그러면 2,500원대도 폴더블폰은 좋은 산업이고 1,200원대도 폴더블폰은 좋은 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낮은 가격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폴더블폰이 가장 좋다고 뉴스에서 떠들어줄 때 그때 매수하시게 되면 제일 비싸게 사게 돼요. 폴더블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폴더블폰은 미래지향적 산업이고 앞으로도 괜찮은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안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자율주행차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괜찮은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산업을 우리가 싸게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싸게 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폴더블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란 말이에요. 아까 그 방금 상담으로 친다면 매드팩토 좋은 건 알겠는데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때도 좋은 기업이고 지금도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인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안 하시는 게 먼저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야지라는 생각만 딱 안 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발생되는 일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거는 신이 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오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뒤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담이 말이 고상하게 그냥 상담인 거지 뒤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뒤처리가 뭐 뒤처리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해서 제가 상담 못할 때 시청자님이 또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을 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폴더블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성장 가능한 기업이에요. 근데 폴더블폰이 Z플립이라는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폰이 나왔었는데 그거 나와서 조금 매출이 좀 나올까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나올 듯 하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케이스예요. 정말 이뻤거든요. 그게 만약에 흥행도 하고 뭐 인스타라든가 이렇게 SNS에 홍보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교류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고 했다면은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구매 욕구가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핸드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8월과 9월쯤에 지금 하반기에 다시 또 새로운 뭐 그 폴더블폰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로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로 하려면 역시 2,500원에 들고 가니까 괴롭겠죠, 그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인 거예요. 그냥 1,200원에 장기 투자했으면은 지금도 수익이고 나중에도 수익인데 2,500원에 2,400원에 비싸게 사놓으니까는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도 걱정인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이거 손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절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은데 실력이 없다면 결국엔 시청자님 또 혼자 매매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거 손실 나고 난 다음에 현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또 혼자 매매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매하는 실력이 결국 이렇게 고가에 사는 실력이면 저는 손절이란 말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은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기업으로도 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실력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돌다리 두들겨 보고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힌트를 좀 찾아서 아 이렇게 매수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좀 배워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 좀 늦게까지 그냥 가지고 네, 그냥 가방에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보유하시고 저는 2,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대응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공부 더 하세요. 예, 명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는 점 잘 들으셨죠? 그래도 이제 폴더풀 시장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길게 보시고 2,000원 선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네,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100% 잡았어요. 네, 29,000원에 100% 잡으셨어요? 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전쯤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매수가까지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올바이오파마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이신데, 어떡할까요? 네. 이것도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건 싹 다 잊어버리시고, 며칠 전에 올라온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올라왔는데 왜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산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잠깐. 아니에요. 했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본전에 바로 팔아요. 내가 잘못 샀구나, 이거 탈출할 기회를 줬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 비중을 29,000원에 사셔놓고 본전 올라왔을 때 매도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본인의 잘못을 생각 못하고 아직까지 미련 가지고 좀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뭐 사람이 성장을 해 나가려면은 내가 잘못한 부분을 고치고 받아들였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반성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해결책도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이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사람이 계속 떳떳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핑계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네. 제가 방송 생활을 수없이 해오면서 바뀌지 않는 시청자분들과 변하는 시청자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바뀌지 않는 분들은 쟤는 방송 와서 왜 이렇게 뭐라 할까? 아우 되게 잔소리만 한다. 야 그냥 듣고 잔소리 그만하고 종목이나 그냥 빨리 그 분석해서 빨리 말해 이러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 제가 쓴 말은 하지만은 정말 맞는 말을 해주고 있다. 내가 저걸 받아들이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변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청자님 어떤 부류가 되고 싶으세요? 변하고 싶으세요? 변하지 않고 싶으세요? 변하고 있죠. 그럼 이거 빨리 매도하세요. 빨리 매도해요? 네, 이거를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본전에서 뭐 3만 원 정도까지의 그 상승세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잘못된 단추, 지금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데 단추가 이렇게 꼽혀 있어요. 자,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옷을 입어요. 지금 단추 있는 옷 입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교복에 뭐 단추가 있다 칩시다. 네. 첫 단추를 잘못 꼽은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꼽아가지고 계속 꼽고 있으면 그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라던가 주변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위에 거 다시 풀고 다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똑같아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꼽았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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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은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지금 저가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고요. 충분히 매매 그 공부만 좀 하신다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지금 비중이라도 일단은 70% 이상을 줄이시고 나머지로만 3만 원 이상까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3만 원대 일단은 바로 다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조언까지 같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본전쯤 오면 잘 매도하시고 다음에는 더 낮은 가격에 잘 매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단추를 애착이 찾으셨는데 없어가지고 교복 단추까지 갔네요. 네,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네. 단추가 되게 귀한 줄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넥슨 GT. 네, 넥슨 GT 매수가당 비중은요? 네, 14,500원은 10%입니다. 네, 14,500원에 1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손실이 좀 크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넥슨 GT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을까요?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세 번 연달아서 고점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년 내도록 이렇게 매매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온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좀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매수를 해야 될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 하면 현혹이 돼서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비싸게 사서 물려있다가 본전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나를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현혹이 돼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고 젊은 사람이고 다 그런 남녀노소 가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도 이제 앞으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라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젊은 사람도 나의 노후를 위해서 동반자 역할로 재테크로서 주식을 할 거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투자를 못 배우니까 자녀들도 주식은 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지만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다른 시청자님도 그리고 지금 상담받으시는 시청자님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넥슨 GT라고 하는 기업은요. 사실 나쁜 기업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막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로 조금 돌아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당장에 지금 이 넥슨이라는 기업이요. 우리나라에서는 3대 게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일단은 NC소프트가 있고 넷마블이 있고요. 그리고 넥슨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에 좀 넥슨이 좀 부진한 건 맞아요. 그러나 게임 산업에서 3대 게임사 넥슨이 좀 위기가 생기면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역시 이 게임사들은요. 가지고 있는 IP라고 하거든요. 게임 그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게임을 가지고 있는 IP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거나 망하는 경우보다는 어디에 인수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넥슨 GT라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넷마블, NC, 뭐 넥슨 이런 것들을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담이 되는 기업들은 아니나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놓으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본전까지 올까요가 아니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본전이 안 오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제 생각엔 역시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6천원 이하까지 내려가거나 5천원대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지금 매수하신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늘려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가가 8,000원대에서 뭐 7,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매수를 하시고 나면 나중에 만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요. 본전이 아니라 수익이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10분만 투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지금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 6천원 이하대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올라올 때 만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가셔서 12,000원대에서 일단은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넥슨 GT 기업이 그래도 탄탄하기 때문에 6,000원, 5,000원 이하쯤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번에는 더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이버에. 네, 코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1650원에 30%요. 네, 1650원에 30%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네. 손절을 좀 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5월 중순쯤. 아, 5월 중순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주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이버 1,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이거는 주가가 어떻게 좀 갈까요? 일단 지금 뭐 안 움직인다라고 해서 당장은 뭐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고가에 사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기업들을 이렇게 한 번씩만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1,600원 자리에서는 지금 뭐 남북 무역,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화웨이와의 이야기들 때문에 약간 주가가 급변동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만 원대가 잘 지지가 된다면은 손절하시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하시고 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짧은 수익을 좀 챙겨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타적인 관점이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냥 안 움직이는데 팔게요, 안 움직이는데 매도할까요? 이게 아니라 손절 라인을 딱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조금 안 움직였고 내일 조금 안 움직였고 오늘 조금 1% 빠지고 내일 조금 1% 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정한 가격까지 안 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시해드리는 손절가가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 원이 네. 오게 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하면 돼요. 다른 기업으로 빨리 매매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단타예요. 단타는 빨리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빨리 빨리 네.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밥을 그 짓게 되면 그 뭐냐 국을 끓이게 되면은 한 번씩 거품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거품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비 뚜껑을? 열고. 네, 조금 열어줘가지고 공기를 좀 네. 넣어주면 다시 또 거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넘쳐요. 그럼 그렇게 끓어 넘칠 수 있는 그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옆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 가서 샤워라도 한번 하고 오나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단타예요. 단타는 빨리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으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 원까지 안 내려가면 아이고 만 원까지 안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지가 되면은 그대로 올라올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지지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손절해서 다른 매매하러 가는 게 단타입니다. 네. 그래서 단타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익이 빨리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일단 네. 만 원짜리에서 저는 손절 의견 드리고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손절가는 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 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잘 매도하시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모레퍼시픽 네. 18만원에 20%요. 네, 18만원에 2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번에 사놨는데 네. 이게 지금 한미 관계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도 보면 다 팔고 그래서 이거 물을 탈 수도 없고 네.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싶어가지고요. 예.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8만원에 사셨고 매수가가 20%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뭐 호텔신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안 된다라는 설명 많이 드렸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도 지금은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린 게 화장품 관련주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들고 가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방문 이야기도 계속 우리나라의 정부의 색깔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친미와 친중이라고 한다면 약간 친중에 가까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도 유지를 잘하려고 하고 미국과도 유지를 잘하려고 하는 관점 속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중 심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악화되어 있던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정부의 방침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역시나 지금 당장의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G7에 초대가 돼서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도 이제 변수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중국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기에는 이르긴 하다. 그러나 들고 있는 분들은 가져갈 만하다라고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안 샀으면은 내가 지금 이걸 굳이 안 들고 있다면은 현금이 다른데 조금 융통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매수해도 되는데 이걸 지금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미 샀으니까 지금 손해보고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돈이 여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시청자님 돈이 많으세요? 시간이 많으세요? 시간이요. 시간이 많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돈을 손해보는 게 나을까요? 시간을 좀 손해보는 게 나을까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시간 좀 넣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이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면 근데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꼴랑 조금 떨어진데 매수한다니까요. 대부분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는요.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면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시기와 신규 매수하는 시기는 똑같아요. 남들이 신규 매수 가능할 때 나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고 남들이 추가 매수 가능할 때 나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도 안 되고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그냥 냅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그거 저쪽에 그 청와대에 민원 한번 넣어보세요. 청와대에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언제쯤 중국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라고 한번 문의해보시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저도 정치 전문가라든가 정치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외교 관계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한 번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좀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언제쯤일까가 아니라 언제쯤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마음을 조금 비우시길. 좋은데. 네. 이거 아모레 퍼시픽이 마이너스 8% 10%거든요. 주식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돈만 벌고 막 수익이 나는 데가 아니라 약간 손실 쪽이 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손실은 당연히 감수하고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게 이게 싫으시면은 8% 막 손실 중이고 요런 시간이 싫고 하시면 그 은행에 돈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겠다라고 들어오셨으면은 어느 정도 손실 부분 그리고 손실을 다시 수익으로 바꿔내는 그 시간까지도 인내,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 네, 요즘 시장이 잘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퍼시픽이 잘 안 가고 있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반기까지 천천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여유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미약품 25만 7천 원에 30%요. 네. 25만 7천 원에 3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올라갈 건지, 전번에 오르다가, 임상실험 실패했다고 갑자기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네네. 쭉 이제 요즘 계속 떨어져가지고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미약품 2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요 지금 이제 재료가 잘 엮이면 급등을 해주는 거고 재료가 엮이지 않으면 급등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임상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인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보더라도 뭐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질환의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요. 일반적인 루트로 간다면 한 7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무조건 완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7년 정도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임상 실패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투자를 하세요. 제약 바이오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저는 최소 5년 단위로 투자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5년 단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주가가 저점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2015년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TV를 보시면 지난 2015년 엄청난 급등세 나왔죠, 그죠? 네. 저 때가 2020몇 년에 나올 만한 약들에 대한 임상에 대한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참 멀은 이야기인 거죠, 그죠?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약이 실패하게 되면 얘는 저기 상승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 미리 우리가 대출받은 거예요.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 돈을 엄청나게 땡겼는데 실패하게 되면 돈 다시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이 실패하게 되면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고요. 성공하게 되면은 정말로 뭐 100만 원까지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이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임상에 대한 전문가나 제약 바이오 전문가들도 성공한다 안 한다를 잘 몰라요.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는 이미 성공한 것처럼 다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감히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주식 전문가인데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개념을 논하는 것은 거의 뭐 도박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걸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23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한다라는 개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아쉽지만 손절했다가 한 발 물러섰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다시 매수해야지 또는 다른 기업을 매수해야지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잘 지지가 돼준다면은 26만 원에서 8만 원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 사는 게 조금 부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예. 23만 원에 손절 잡고 갈게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 짜시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임상 관련된 부분은 워낙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지지가 되면 2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번 주에 댓글창에 굉장히 난리가 났던 거 아세요? 아, 뭐 때문에요? 잘생김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네, 아. 심지어 그 다음 날까지 저한테 네. 그거 몇 번 돌려봤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계셔가지고. 아,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한 게 네. 진짜 김밥을 먹고 그러니까요. 출근을 해가지고 네. 분명히 묻었는 줄 알고 그거는 좀 앵커님 원망했어요. 아, 그걸 좀 봐주지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또 네. 어떤 응원 댓글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분 댓글을 보면서 제가 와 감탄을 했어요. 문멘토님 말씀은 전화하시는 네. 분뿐만 아니라 시청만 하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상담 방식입니다. 저처럼 네. 초보자들에게 넘버원 방송이에요.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멋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딱 저의 의도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 한 분만 뭐라는 게 아니라 좀 모두가 다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이렇게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게 네. 너무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시니까 그 비유가 끊임없이 나와요. 어떻게? 네, 뭐 항상 머리가 쉬질 않아가지고 자랑하시는 네, 비유가 네. 자꾸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네. 댓글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이분은 저도 쓴소리 많이 들었는데 순간은 서운해도 참된 교육이며 사랑입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저한테 네. 잘해주신 선생님들도 계셨지만은 네. 그 이렇게 매를 드시는 선생님들과 막 쓴소리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네네. 제 인생에는 그 쓴소리하고 매 드신 분들이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뭐 섭섭하게 느끼겠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욕을 받을 지연정 네. 나중에는 기억이 남는 멘토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네. 서운하시더라도 시청자님들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이해하시고 다음에 시장을 더 잘 바라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세미나 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일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후 2시에 준비가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이제 현금화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저는 현금화는 정답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금화를 하지 않으셔도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저는 보수적이고 항상 저점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언제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도 좋고요. 빠져도 좋아요. 왜냐?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비무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시장 정황은 알아야 되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점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아주 쉽게 설명하는 시간 이번 주 일요일 2시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똑같은 말이라도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님의 온라인 세미나 잘 많이 참석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에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동서입니다. 동서 매수가 22,800원이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추가 매수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냥 비중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하기엔 너무 느린 종목이어가지고 당장에 추가 매수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만원까지의 상승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이 버텨준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요.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일단은 지난 고점으로 보여지는 18,000원짜리까지 왔을 때 팔지 보유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상담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다른 기업들 좀 매매하시면서 잘라낸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매수가 41,87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잘못 사게 되면은 그냥 본전 보고 놓으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최소 비중이라도 줄여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청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본전가 왔을 때 비중부터 빨리 줄여야 이렇게 빠질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방치해뒀다면 지금부터는 손을 대야 됐는데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타이밍을 또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응 전략이 별로 없고 기다렸다가 본전 매도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요즘에 조선주가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4,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상승해서 지금 4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셔서 이번엔 그냥 다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시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매수가 8,6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이신데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목표가는 사실 뭐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짧게 수익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500원대 드릴 거고요. 밑으로 무너질 때 매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본전은 지켜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전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전 정리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매수가는 4,26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미래나노텍을 지금 당장에 뭐 투자를 해가지고 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뭐 흐름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굉장히 거래 대금도 부족해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3,400만원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이라서 당장 손을 대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는 최소 일단 거래량이 좀 들어와줬을 때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3,500원대를 목표가로 잡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딴 거 이야기 필요 없이 제가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해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실적이 뭐 없어도 뭐 특례 기업이라던가 기술력으로서 뭐 괜찮았는데 요즘은 기술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분기마다 매년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게 되면요. 결국 유상증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감자라던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의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 또 수순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뭐 뻥튀기가 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박을 하시는 것은 투자하시는데 옳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금지 의견 드릴게요. 네,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오늘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모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10시 10분 전까지 좀 일찍 올려주셔야 하니까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아침에 일찍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롯데 케미칼. 19만 1,500원에 30%요. 네, 19만 1,500원에 3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근데 그게 한, 지금 산 지 한 2주 거진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가지고 가야 되나. 멘토님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다음에 예. 횡보하고 있어서 고민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을 19만 1,500원에 사셨고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예, 예. 네, 이걸 우리가 뭐 예,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그 중학교 때 이렇게 1, 2, 3학년을 완전히 놀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뭐 전교 1등이 될까요? 아니, 안 되죠. 그럼 우리 자녀가 그랬다 생각을 해봅시다. 1, 2, 3학년을 정말 놀아버렸어요. 애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야, 너 공부 좀 해봐. 엄마 너한테 투자해줄게. 책도 사주고 학원도 사주고 돈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공부 좀 해봐 해서 애가 그래, 그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고 마음먹고 고등학교 1학년 딱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전교 꼴등에서 전교 꼴등 앞잡이가 된 거예요. 예, 전교에 100명이 있다면 100등이었다가 99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가 투자해줬는데 공부를 못한다 이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한번 시험치고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아니죠. 주식은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거나 2주 만에 수익이 나거나 할 것 같으면 기업들이 2주 만에 실적이 막 엄청나게 늘었다가 엄청나게 줄었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말은 결국 지금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요. 그럼요. 그럼 시간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 기업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기 싫다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여기는 지금 얼마에 매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저는 이 기업이 실적이 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성장하려면 최소 1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 1년이지 않을까요? 기업이 돈을 벌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1년 이상을 투자해야 할 마인드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2주 예. 가져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롯데케미칼 잘못 잡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거는 예. 시청자님께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떻게 지금 보고 들어오셨는지에 따라서 롯데케미칼은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중을 잡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 장기로 봤다 하더라도 1년 이상 봤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아직 빠질 구간들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비중이 지금 많아요. 장기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비중이 많아요. 예. 비중은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적금 넣는다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을 30%부터 먼저 덜컥 잡았다라는 것은 일단 비중 조절도 실패,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일단 안목도 실패,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하루하루가 괴롭게 되는 거죠, 주식이. 하루하루 즐겁게 예. 하려면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 이렇게 매도하시고 계획을 다시 짜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예, 지금 매도하시고 예, 손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약간 예, 수수료하고 예. 약간 한 0.5% 정도 손실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되나요? 그죠? 1%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정리하셔가지고 수수료 정도 그냥 손실 보시고 계획을 다시 짜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 생각만 예. 하면 안 돼요.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롯데케미칼 이 종목은 투자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달라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도 고민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센트럴 헬스케어를요. 네.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네. 연결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주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네. 저는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은 최대한 좀 피하자라는 전략을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금지 의견 드릴 거고요. 이걸로 물론 수익 낼 수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이게 내일 당장에 오를지 안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현재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로 봤을 때 올라간 기업은 빠지게 되는 거고 내려간 기업은 올라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셀트리온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올라왔을 때 떨어지고 내려갔을 때는 올라가고 올라왔을 때 떨어지고 내려왔을 때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이면서 와요. 그죠? 그럼 지금 올라왔다는 말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진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리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고 매수 금지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갑이야. 네, 갑이야.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2,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16,500원에 비중 예, 5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그 매니저, 그 매일 경기 매니저가 그 좋다 그래서 샀거든요. 두 번이나 추천했어. 네. 그런데 이렇게 못 가네요. 그날 그냥 17,900원만까지인가 갔다가. 네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못 가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17,95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는 매도 못 하시고 지금은 하락을 해서 손실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가비아를 1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이렇게 고점에 사시게 되면은 좋은 일은 절대로 안 생긴다는 건 저의 지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뭐 좋다고 할 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여기서 수익이 더 날 것인가? 뭐 물론 이 가비아라는 기업이 앞으로 좋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결국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테마와 이 상승세가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지지가 좀 돼줘야 되는 자리가 14,500원이라 생각이 들고요. 14,500원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또 시간적인 소비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500원 지지가 안 되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기업은 좋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없습니까, 이 기업이? 전망이 좋아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전망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얼마일 때 전망이 있냐 없냐를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8,000원일 때 전망이 없습니까? 하면 아, 전망 죽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16,000원 때 전망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16,000원으로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9,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매니저가 막 두 번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상담을 그분과 하시는 게 또 좋아요. 그래서 제 전략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의 의견이니까 한 번 더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14,500원 이탈되면 손절을 하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가비약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챔쇼 전문가님들의 세미나 일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정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정 잘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